메뉴가 별로 없는데 탕수육 그냥 저는 찍먹이라서
한 소리를 들었어요. 렌즈도 못 낄까 이러다가 결국 처음에 골라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말고 아 다른 거 껴야지 하고 다른 거 껴서 한번 보라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골라준 걸로 꼈어요. 그러니까 왜 물어봤냐? 저 열받는 거예요. 근데 맨날 물어보는 상대가 언니야 뭐예요? 근데 두 번째 주제 양말 긴 거 있으니까 짧고 싶어. 아 양말 긴 거는 짧고 싶어. 그래갖고 아니 이미 자기 마음속에 정해놨어. 정해놨으면은 근데 나 오늘 긴 거 신고 싶은데 근데 어떨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아 긴 거 신으니까 짧은 거 신으니까 긴 거 신을 거면 되고.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짧을 거 같은데 긴 걸 신은 거예요 결국. 나를 내가 물어보면서 제외한 거 듣고 싶어서 그런구나. 그냥 제 의견만 듣고 싶었고 저녁 메뉴는 설렁탕. 와, 도마지탕. 와. 저는 일단 메뉴는 까르보나라 파스타. 그리고 TMI는 제가 오늘 카메라 리얼서 아니다. 드라이 리허설 할 때 머리가 너무 열심히 흔들었는지 그런 건지 한쪽에 아예 풀을 걸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다행히 헤어쌤이 너무 꽉꽉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 힘들겠다. 양말에 너무 아 근데 양갈래가 오히려 더 편해. 왜냐면 양쪽 나누면서 다 묶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가 고정이 잘 되죠. 네, 이상 일단 제 TMI는 오늘 샵 가서 머리를 감았고요. 아 TMI 그리고 오늘 장면 추천은 즉석떡 볶이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